여주 원주간 복선전철 사업의 착공식이 12일 열렸습니다. 오는 2028년부터 개통되는데 서울 강남에서 원주까지 40분대에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판교를 거쳐 인천 월곡까지 이어집니다. 겨울 스포츠를 접하기 어려운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청소년을 초청해 동계 스포츠 체험을 지원하는 드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앞두고 2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대표 축제 중 하나인 화천 산천어 축제가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막 6일 만에 40만 명을 넘으면서 지역경제도 웃음꽃이 활짝 피고 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장권 예매가 3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11일 기준 32만 장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과 강릉은 물론 경북과 부산까지 이어지는 중앙선까지 원주는 지금도 교통의 요충지인데요. 하지만 여기에 더해 서울 강남에서 원주까지 이어지는 여주 원주 간 복선전철이 연결됩니다. 강남에서 원주까지 40분대 연결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자의 구령에 맞춰 흙을 퍼올립니다. 요란한 폭죽과 함께 여주 원주 복선전철의 착공을 알립니다. 원주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여주 원주간 복선전철 사업은 예산 9,309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 말까지 공사가 진행됩니다. 여주 원주간 복선전철 사업은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 추진이 지난해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주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를 잇는 사업으로 이 구간이 개통되면 서울 강남에서 원주까지 40분대로 이동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여주 원주 간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기존 청량리에서 원주는 물론 인천 월곶에서 판교, 수서를 거쳐 원주까지 연결돼 명실상부한 수도권 도시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 연결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주의 첨단 반도체 산업 육성과 맞물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여주 원주 구간의 그 복선전철이 그 연결이 되면 앞으로 저희 그 기업 유치하는데 또 저희 그 문화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여주 원주간 복선전철 사업과 함께 월곶 판교 철도 사업도 함께 진행해 인천 월곶에서 원주를 거쳐 강릉과 부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인천에서 강릉까지 가로지르는 거대한 동서축의 완성으로 동반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SOC 사업을 지금 하다가 목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도시를 잘 살게 만들어서 국토균형발전이 이루어져서 전국 어디서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보장을 받는 것이 저희 정책의 목표입니다. 주민들도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동서는 물론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망의 허브도시인 원주. 그중에서도 서원주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도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원주 역사 주변이 이제 개발이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서울이나 이 경기도에서 이제 이주민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단지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원주시는 앞으로 수도권 광역철도의 원주 연장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주 원주 간 복선전철 연결을 통해 원주의 잠재력이 강원 지역의 발전은 물론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매년 겨울 스포츠를 접하기 어려운 동남아나 아프리카 나라의 청소년들을 초청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꿈을 키운 동계 스포츠 꿈나무들의 상당수가 국제대회 출전 선수로 성장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20주년을 맞은 데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그 의미를 더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눈이 없는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겨울 스포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 프로그램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하얀 슬로프를 스케어들이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동남아와 남미, 아프리카 등 30개 나라에서 청소년과 지도자 등 134명이 드림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평창과 강릉을 찾았습니다. In my country, we don't have snow. We just have dry season and rainy season. So that's why we are like so excited by being here. Yeah, it's our first time in snow. 드림 프로그램은 지난 200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약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처음 시작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모두 97개 나라에서 2,500여 명이 참가했고 이들 가운데 150명 이상이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도 드림 프로그램을 통해 동계 스포츠의 꿈을 키운 13명의 선수가 출전해 활약할 예정입니다. 드림 프로그램은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 참가 선수 17명을 배출하면서 동계 스포츠 불모국가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참여 열기가 뜨겁습니다. On vient des fois en Europe. Et cette année, on a beaucoup fait en Corée. Avec Dream Programme, avec notre Fondation Legacy. Nous avons même un athlète qui va faire les Jeux Olympiques de la jeunesse. Youth Olympic Winter 2018 평창 기념재단과 강원특별자치도는 20주년을 맞아 드림 프로그램을 세계적 스포츠 유산으로 발전 계승시킬 계획입니다. 메인 프로그램이 이제 동계 스포츠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선수들을 배출했어요.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는 선수들이 그런 국제대회 출전 선수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지도자도 되고 이렇게 좀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염원과 성공 개최 등 강원 동계 스포츠의 역사를 고스란히 함께한 드림 프로그램. 세계적 스포츠 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앞으로의 도약이 기대됩니다. 드림 프로그램 좋아요.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겨울축제인 화천 산천어축제가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누적 방문객 수는 개막 6일차 만에 40만 명을 넘겼는데요. 화천군은 올해도 방문객 100만 명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제 현장을 정승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연신 낚싯대를 흔듭니다. 팽팽해진 낚싯줄을 당기자 산천어가 펄떡거리며 올라옵니다. 12일 개막 7일차를 맞은 화천 산천어 축제장은 이른 시간부터 얼음 낚시를 즐기려는 방문객들로 붐볐습니다. 물고기가 맨 처음에 안 잡혔는데 더 노력하고 잡으니까 그게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해요. 저도 마음이 똑같아요. 이틀 전에 와서 물고기 많이 잡고 재밌게 즐기고 가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오려고요. 지난 11일까지 집계된 방문객 수만 벌써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를 제외하고는 2006년부터 매년 방문객 100만 명 이상을 기록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100만 명 돌파가 기대됩니다. 다양한 즐길거리는 산천어 축제만의 인기 비결입니다. 산천어 축제장에서는 얼음 낚시뿐만 아니라 스케이팅부터 썰매까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단돈 5,000원으로 얼음 썰매나 눈 썰매, 봅슬레이 등을 체험할 수 있고 체험료 일부는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 유명 건축물을 재현해 놓은 얼음 조각 사이를 가로지르는 미끄럼틀은 산천어 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묘미입니다. 개막 둘째 주인 이번 주말엔 특별한 이벤트도 열립니다. 오늘 핀란드 루메네시의 오리지널 산타 분께서 오십니다. 오리지널 산타라면 잘 이해 못하시겠는데 진짜 산타는 세계에서 딱 한 분만이 계십니다. 그분이 화천에 오셔서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장을 찾는 어린이들과 함께 스케이트 타고 썰매 타면서 함께 놀아도 주고.
이날 화천 어린이 도서관을 방문한 산타는 주말간 축제장을 찾아 어린이 방문객들에게 추억을 선물할 계획입니다. 이어 오는 13일부터 축제장에서는 전국 얼음 축구대회가 열려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성환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대회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장권 예매량이 3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조직위는 지난 11일 기준 입장권 예매량이 32만 장을 넘어섰다고 밝혔는데요. 동계 청소년올림픽은 19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14일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벌써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열리는데요. 국세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050만 명 가운데 70% 정도가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은 이른바 13월의 월급을 받은 셈인데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뱉어냈겠죠. 400만 명 정도가 평균 106만 원을 냈습니다. 돌려받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내놓지 않으려면 바뀐 내용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은 40%에서 80%로 2배까지 늘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에 쓴 영화 관람비나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10%씩 올랐는데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기준 시가는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또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손자, 손녀가 포함되면서 조손가정의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국세청을 사칭하는 악성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가 유포될 수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꼭 주의하시고 만약 피해를 봤다면 사이버 안전지킴이 긴급신고나 민원상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태백 씨가 지난해 고향 사람 기부금 1억 9천여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태백 씨는 당초 목표액인 1억 5천만 원 대비 5천만 원 가까이 초과 달성했는데요.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복지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속초 외홍치항과 양양 남해항 등 강원도 내 국가어항 8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국가어항 시설 확충 일환으로 강원 지역 8개 항구에 198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속초 외홍치항은 항내로 밀려드는 파도를 막고 접안 시설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정비 사업에 들어갔는데요. 또 국가어항 시범 사업 대상지인 남해항에도 종합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동해해양수산청은 강릉 금진항과 사천항, 삼척 궁촌항 등에도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12일부터 이틀간 원주교육지원청에서 강원 진학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예비고1 진학캠프를 진행합니다. 진학캠프는 기본적인 대학 입학 전형의 이해와 학업 동기 향상을 목표로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이번 캠프에서는 대학 입시의 이해와 과목별 특강, 고교 생활 사용 설명서 등 강의가 진행됩니다. 춘천시가 오는 16일부터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는 기존 사업비 23억 원에 12, 2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데요.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춘천 시민과 1년 이상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귀농 귀촌 농가이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